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효주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즐거울 수가 있고요.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퇴근하려면 2시간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2시간만 있으면 퇴근이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의 첫걸음이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쪽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쁜 쪽을 바라보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언제나 좋은 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대전 하면 흔히 과학의 도시라고 하죠. 이 과학도시 대전엔 언제 찾아가도 문이 활짝 열려있는 연구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박물관과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엔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여러 분야의 과학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많습니다. 땅속 비밀을 연구하는 지질자원연구원부터 그 안에 있는 보석이랑 너무 신기했고 화석이 자국이 생기는 것도 신기했어요.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드는 표준과학연구원까지 신기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과학도시 대전을 함께 즐겨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과학 관련 연구원들이 쭉 모여있는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봄이면 예쁜 꽃들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 장소로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또 각 연구원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무료로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찾으면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화산 꽃 터널을 따라 걸으면 지구의 탄생부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한국지질연구원의 지질박물관이 나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지질박물관.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면 각종 공룡들의 화석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동차. 그리고 바로 이 공룡들. 야, 공룡이 제왕이라 불리죠.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에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생물 화석을 관찰하며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칩니다. 신기한 볼거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아시다시피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소에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우리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이런 박물관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55곳에서만 볼 수 있는 미국 해양기상청의 시스템은 물론 금방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희귀 공룡의 실물 화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공룡은 마이아사우라라고 불리는 공룡인데요. 초식 공룡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6,500만 년 전 이상 공룡 백악기 멸종 시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공룡이고요. 미국 북미 몬태나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공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박물관에서 보기 어려운 실물 골격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공룡 표본이 되겠습니다. 한 75% 정도 실제 골격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다치지 않도록 저렇게 작은 골조들을 세워서 뼈들 다 감싸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층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광물들은 다양한 보석의 원석들인데요. 반짝이는 광물을 보며 지질의 구조를 엿보는 거죠. 또 암석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자연스럽게 지구 환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품 맞네요. 네. 제가 책정한 가격은? 이야, 참 예쁘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이쁜 색깔이 아니고 투명한 색인데 이런 색이 띄는 이유는 약간 불순물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보라색, 황색 이런 색깔을 띄게 됩니다. 단체로 현장 체험 나온 어린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암석과 화석을 통해 만나는 지구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친구들 잠시만요. 아저씨가 볼 때는 뭐 이돌이나 다 똑같은 돌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관찰하고 또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돌들은 너무 돌 안에 있는 보석이랑 너무 신기했고 화석이 자국이 생기는 것도 신기했어요. 유인원이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점점점 두 발을 쓰고 점점점 도구를 써서 지금의 사람이 되는 게 신기했어요. 이번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유일한 연구원을 찾아 출발! 바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겠지만 또 표준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에 문을 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나 규격의 기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표준연구원이라서 그런지 왠지 좌우 균형도 잘 맞는 것 같고 가운데 딱 기준점이 서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또 헌법에 명시된 연구원이라고요? 아, 유일하게 저희 연구원이 그 국가헌법 그 127조 2항인데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는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헌법조항과 관련된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생활에서 뭐 길이라든가 질량, 시간 같은 여러 가지 단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단위와 관련된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또 새로운 측정 방법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산업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장 자랑하는 전시품 바로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를 복원한 해시계입니다. 진품과 가장 흡사하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 이 세로선 중에 가운데 선이 정오 한낮을 가리키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저기 한 칸씩 이동될수록 오후 1시, 2시, 3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림자는 이 중앙에서부터 큰 눈금, 새 눈금에 작은 눈금 한 칸 반이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자가 끝이 맺혀진 그 가로선을 쫓아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절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지금 입하에 해당되는 그런 그 계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1400년대에 만들어진 해시계인데도 분단위에 그리고 절기까지 상당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이네요.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표준 단위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1분 1초의 시간이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지구가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높이 뛴 것 같은데 계속 끌어당기네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 평균이 0.4초 대고요. 남성 평균이 0.5초 대입니다. 이런 체험들도 학생들 또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제일 인기 전시물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원리도 배우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자랑하는 또 한 가지 보물 바로 뉴턴의 사과나무인데요. 영국 뉴턴의 집에 있던 사과나무에서 네 번째 접목된 것으로 매년 붉은 사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뉴턴의 사과나무요? 이 사과나무는 뉴턴이 자기 집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뉴턴 집 정원에 있던 그 사과나무의 4대손입니다. 증손잡벌 되는 나무죠. 어린이들한테 과학자로서의 그 영감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 어렵지 않아요. 과학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과학도시 대전에서 과학을 친근하게 만나봐요. 언제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소와 박물관들, 대전 대덕연구단지 지질박물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흥미진진한 과학의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질박물관에서는 지구와 자원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시간이나 무게 등 국가표준 기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사과나무와 장영실의 해시계 등 귀한 전시물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나들이 삼아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자, 얼마 전 판소리 명가 고 장월중 선의 업적을 기리는 명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종합 결선에 오른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는데요. 그 신명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짙어가는 초록, 봄의 한가운데 접어든 4월의 경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소리를 이어갈 국악 인재들이 이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고 장월중선 명창 선생의 예술원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장월중선 명창대회.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판소리부터 타악까지 전국의 국악 꿈나무들이 각자의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죠. 우리나라 국악 인재들의 멋진 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봅니다. 지난 주말 경주 보문에서 장월중선 명창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벌써 8회째 국악 유망주들의 꿈의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월중선 선생님으로 말하자면은 이 볼모지 경상도에 판소리를 심어주는 이제 원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판소리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 각지에 내로라하는 국악 인재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시간. 지금 이곳에는 판소리, 타악, 민요 그리고 가야금 병창까지 각 부문의 본선 우승자들이 모여 종합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도 그리고 일반부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가야금 병창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또 타악도 아주 최고의 우수한 그런 그 경연자들이 참여해서 아주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누구를 줘도 막 그 자격이 결승에서 대상을 줘도 섭섭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연말을 갖고 닦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을 배출할 수 있는 고장이 아닌가 경주에서 저는 그런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국악 신인들 중에서도 각 부문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의 실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심사위원들도 극찬한 수준급 참가자들의 공연을 만나봅니다. 명창대회 1번부 종합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여 주유전 허시는 말씀. 바람은 천공지 좋아온대. 인력으로 이하오리까 그때요 동병선생 합창계를 구동구동 해보양부흥 해야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내려오시는고 하니 이방수 배형의 통인 그 장나조리 옹위하야 권마성 격제 소리 태곤적 밝은 나루 아니 수배형 병방지 싸거든 보소 회물망근을 주엄내죠 옥관자 자주당줄 압을 매겨 졸라매고세 준비한 것보다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긴장되는 조각 결선이 모두 끝나고 이번엔 국악계가 하나 되는 시간, 장월종선 추모 공연이 이뤄졌는데요. 국악 신인들의 무대에 이어 우리나라 국악 고수들의 멋진 공연을 잠시 감상하실까요? 한바탕 신명나는 공연이 끝나고 제8회 장월종선 명창대회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뛰어난 공연을 선보인 네 부문의 참가자 중 최고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네, 다음은 일반부 종합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부 가야금 병창 종합대상 서다희. 오늘 참가한 모든 부문의 경연자를 통틀어 최고의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가야금 병창 부문 서다희 참가자.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의 미래를 부탁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이만큼 이렇게 큰 상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이 상에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닦아내도록 하려고. 경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울려 퍼질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 장월종선 명창대회를 통해 앞으로 많은 국악인들이 탄생하고 우리의 국악이 더 많이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품과 어리에 담긴 우리의 음악,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국악 공연 있다 하면 이렇게 주저지 말고 내 거니까 내 가족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헐씨군 철씨군 지화자 좋다. 네, 이번엔 차별과 편견이 없는 특별한 체육센터로 안내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부터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입점한 체육센터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충주에 아주 특별한 체육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일자리를 주는 카페가 입점한 체육센터.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턱을 대폭 낮추어 비장애인과 함께 어려움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다는데요. 장애를 넘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데요. 특히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물 없이 우리 사회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먼저 최근에 생겼다는 충주의 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충주시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인데요. 충주 생활권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의 재활 스포츠,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재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장애인들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체육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장애인분들이 한 뭐 유형만 오시는 게 아니라서 저희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도자분들이 다 나오셔서 장애 유형에 맞게 뭐 시각 장애인분들은 뭐 좀 생존 수영이나 아동들 생존 수영,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영법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거의 1:1 맞춤형으로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곳에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장애인 체육회에서 수영 강습을 개설해 주셔서 신청하고 저번 주부터 이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용해 보신 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맞춰서 이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곳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는데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샤워실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활치료용 목욕 장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채로 수영장에 입수가 가능하게 한 장애인 전용 레인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이용해봤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이라든가 나오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생김으로 해가지고 물놀이를 통해서 장애인들 그 재활치료라든가 또 요새 이제 물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존 수영 같은 것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밝게 웃고 상당히 환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 체육센터에는 수영장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체력 단련실도 있었는데요. 이곳에 장애인 전용 헬스기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헬스기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기구가 있을까요? 일단 이쪽에 네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씩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여기 보시면 예. 요거는 암컬. 아. 예. 요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을 하는 건데 장애우들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치우고 하시고요. 일반인들을 사용할 때는 의자를 빼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자를 옆으로 밀 수 있는 장치만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헬스 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곳에 있는 러닝머신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길게 돼 있으니까 뒤로 밀리더라도 손잡이를 잡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안전에 좀 더 특화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턱만 조금 낮추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이처럼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뭐 저희들 그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이런 데서 시설이 약간 열악하게 하다가 여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돼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상당히 체육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 역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장애인들도 엄청 흡족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였습니다. 충주의 또 다른 체육센터 역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체육센터 안에 입점한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카페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가 정말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곳은 어떤 카페인가요? 이곳은 중증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카페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 네 분인데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희망카페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4명과 카페 매니저 1명이 함께 일한다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라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 아닌가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어떤 복지관 다니면서 따게 됐어요. 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일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것도 취미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좋고요. 즐겁고 좋아요. 이날은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가 정식으로 문을 연 날이기도 했는데요. 카페가 개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달린 명찰을 달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날, 저 역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영문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I got everything,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한 곳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동일한 어떤
포용된 사회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이가 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오는데 고객들이 그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아주 쉼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카페가 처음 개장한 날인 만큼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음료를 주문해 마시면서 장애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했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와서 이거 음료수를 먹어보니까 너무 진하고 참 맛있네요. 달고 아주 장애인들이 했다라는 건 전혀 표시도 없고 참 너무 일반 비장애인 한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맛있어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저도 시음에 나서 봤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큰 목소리로 주문하는 게 팁! 그 밖에는 일반 카페와 똑같았는데요. 아니, 특별함이 더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요,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사랑해주세요! 장애인은 일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을 꿈꾸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 네, 휠체어를 탄 채로 수영장에 입소할 수 있는 체육센터도 또 중증장애인이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카페도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모님과 함께 즐기면 좋을 연극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연극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 연기가 눈에 들어갈 텐데요. 가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 리허설 현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포항의 자랑, 포항시립연극단이 준비한 제180회 정기공연.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포항시립연극단이 또 한 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감동이 있는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그 리허설 현장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따라오세요. 어머니한테 기영식 씨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죠? 그래, 기영식 씨 목소리가 들려. 그럼 애비 목소리는요? 애비 목소리도 들리지. 애비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경희야. 경희야. 네 결혼식 날, 네 왼쪽에 내가 꼭 있어줄게. 이 연극은요,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일본 스스미 야스유키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죽은 어떤 두 남자가 영혼으로 만나는 씬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족 중에 한 분인 할머니가 이 영혼들을 보고 말을 들을 수 있음으로써 저승으로 가기 전에 드디어 가족과 만나게 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족과의 이별을 앞두고 떠나게 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그리고 연기가 되기 직전 산자와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극,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 간의 만남의 이야기다 보니까 살아도 후회, 죽어도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후회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면서 후회될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해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무대 연출 장치로 연기가 자주 쓰이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제목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음 직전, 저승 가기 전, 육신이 태워지는 그 순간, 결국 연기라는 게 누군가는 관객, 누군가는 그게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후련함으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이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련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이다 보니 연출은 물론 대사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오정국 연출자. 그에게 원작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술 먹었다는 것 때문에 하품을 하거든요. 왜냐, 하품 진짜인데 하품하는 순간에 살짝 진이 빠지니까 진짜 지겨워서 하품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번역극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서적인 어떤 견해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정서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결국 연극은 상상력으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우리 정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거기에 제일 초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07년 서울 연극제에서 전문 심사위원이 선정한 우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공연을 이끌어가는 배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계속 탁탁탁탁 했는데 거기서 한번 딱 끊어진 느낌? 움직이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립극단의 김용훈이고요. 이 작품에서 김진우 역을 맡게 됐습니다.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제 유언이 가족들한테 전달할 때 너무나 짧은 유언인데도 그 안에 어떠한 정서들을 다 담아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가장 연기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또 가장 슬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립연극단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화입니다. 여기서 저승사자가 3명 나오는데요. 저는 저승사자 3을 맡았습니다. 왜? 반말 좀 하면 어때서? 저기로 가자고! 저기라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살아서도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서도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제가 저승사자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적승사자니까 뭐 영혼들 데리고 간다 이거에만 충실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연관을 많이 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예고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죽음이 내가 미리 예고가 되어 있다면 아마 못다한 것도 미리 할 수 있을 거고 사랑 못했던 것도 좀 더 내가 쏟을 수 있을 거고 그랬을 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언제 이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승사자 역할을 하면서 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 가지고 네. 다시.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극을 만들어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없으면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 시간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나만 알고 나만 오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많이 모시고 꼭 보러 와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또 눈물이 나시면 우시고 그리고 오셔서 가족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한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터에서 벌어지는 가족과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 서로 간의 소통과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포항시립연극단의 정기 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특별한 물건을 모으는 게 취미인 수집가입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박상영 씨를 소개합니다. 참 예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담한 소반은 일단 저장. 무너진 성터 아래 풍설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 마음에 드는 시집도 저장. 그렇다면 직업이 혹시 수집가신가요?
저는 나무가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학에 빠질 때면 영락없는 시 마니아에 한편으로는 나무 수집가, 더 자세히 알고 보면 은퇴한 수학 선생님, 하는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이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를 사랑하는 사나이 박상영입니다. 자칭 타칭 나무를 사랑한 사나이,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주택가, 박상영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 사부장로로 통한 오늘의 주인공 박상영 씨. 그런데 제작진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를 하고 있던 눈치, 역시나 나무를 가꾸고 계셨군요. 이 동백나무는 추자군도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79년도에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올 때 이 동백나무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동백나무의 특징은 한 나무에 세 가지 꽃이 핀다는 겁니다. 빨간 꽃, 흰 꽃, 그리고 분홍 꽃, 세 가지 꽃이 피면서 일반 동백나무보다는 동백꽃이 더 커요. 그 만개가 되었을 때는 120% 정도 이렇게 손바닥처럼 벌어지는 아주 괜찮은 나무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나무에 세 가지 꽃이 피는 동백나무가 있다니요. 이 정도 놀라운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초면에 거리낌 없이 나무 자랑부터 하는 걸 보면 역시 나무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그의 나무 사랑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79년도에 기런여고 처음 교직에 들어오면서부터 소반을 좋아했고, 소반을 좋아할 때부터 또 나무도 같이 좋아했죠. 79년도만 해도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은 의무사항. 제자의 집에서 만난 소반이 자꾸만 아른거렸다는군요. 그렇게 소반 수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나무만 보면 눈을 반짝이게 됐다는 박상영 씨. 그가 모은 소반은 대부분 사연이 많은 소반이라고요. 예, 이 소반은 강원도 소반이고요. 특별한 사연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후에 조고모부님 댁에 가서 이 소반 구입하는 욕심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얻어온 소반이고요. 특징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만큼 닳고 손때가 묻고 그러면서 소반으로서의 가치는 사용자가 완성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기보다는 인연이 되는 소반만을 모았다는 박상영 씨. 쓱 보기에만 많아 보이는 줄 알았더니 이래봬도 수백 개가 된답니다. 이런 소반 그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부임해서 학교 앞에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갔는데 학생이 신문지에다 과자를 내놓을 수는 없었던지 소반에다가 음식물을 담아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천 소반이었고요. 그때부터 소반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수집하게 됐어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소반 안에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잊었던 추억들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그 소반을 통해서 자기 수양이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백일장 장원 기념으로 시집을 받은 후로는 지금껏 1,000권이 넘는 시집을 모았는데요. 제가 제일 아끼는 시집 두 권이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가에 무덤에 잊기만 푸르리라는 46년도 판이에요.
단장 그래서 조지훈 시인의 첫 시집에 풀잎 단장 무너진 성터 아래는 오랜 세월을 풍설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에 구름에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조차리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그의 수집 습관은 역시 평범하지만 비범합니다. 나무에서 비롯된 책, 나무로 만든 소반, 이건 그렇다 쳐도 그가 수집한 물건은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죠. 예, 제가 수집하는 것들은 소반을 비롯해서 책대, 그리고 이런 조각품, 그리고 원앙, 민속품 할 것 없이 산 나무든 죽은 나무든 나무에 대한 나무 제품에 대한 것들은 가차에 두고 싶고 수집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이 정도라면 수집가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요즘 그는 책대 만드는 일에도 푹 빠져 있습니다. 책갈피식이죠 뭐. 얼마 전 그가 선물한 책대를 받은 제자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은 뒤로 책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있는 박상영 씨. 그런 그가 갑자기 외출 준비에 나섭니다. 지금 어디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 예. 나무 공장에 가보려고요. 책대 만들 나무도 구할 겸 전에 다듬어 놓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역시 나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간 곳은 시가지 근교의 한 목공소. 예, 안녕하세요. 예. 잘 계시지요? 예. 나무 좋은 게 있나요? 찾아보세요. 예, 그럴게요. 예. 예. 뭐, 한자 되도록 잘라서 자를 잘게나. 한자 짧게. 예, 짧게. 끝내달라. 예. 이거는 버리고. 제가 자주 들리는 사장님인데 진짜 잘해 주셔요. 30cm만. 예, 30cm만. 나무 재질부터 촉감, 길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고 나서야 나무 한 움큼을 골라낸 박상영 씨. 서글서글 동네 아저씨 같던 미소는 어디 가고 진지하게 열중하는 모습이 역시 나무 사나이답습니다. 은퇴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만질 때면 열정 가득하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곤 하는 상영 씨입니다. 그죠? 왜 또 데려왔나? 우리 사장님 좋아서 데려왔죠. 뭐 이거는. 그동안 한 나무만을 고집해온 박상영 씨. 나무를 아끼다 보니 좋은 나무를 보는 안목도 커진 거겠죠? 네, 다른 나무를 쓰고요. 다른 나무가 참 좋은 것이 다른 나무는 야물고 단단할 뿐더러 자연적으로 속이 검어지는 고급 공연제 나무예요. 잘 다듬은 나무를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예비 공예가 박상영 씨. 큰 재주와 솜씨는 없을지 몰라도 학교 선생님의 좋은 기운을 담아 책대 위에 글귀를 새기는데요. 이렇게 때로는 수집가로, 때로는 공예가로 변신하면서도 나무에 대한 사랑은 그칠 줄 모르는 그.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길 늘 바란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문구는 그래도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데 가장 의미가 있는 합격기원. 무한 나무 사랑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 박상영 씨. 앞으로 그는 또 다른 수식어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시집들 우리 청소년들이 시집을 좀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마당 안에 야외 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시를 읽고 즐기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 지금의 나무 사랑으로 커지기까지. 그의 지극히 평범하지만 비범한 일상. 앞으로도 그 소소한 행복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상영 씨가 모은 시집만 해도 무려 1,300여 권, 또 소반은 200여 개가 넘고요. 이외에도 책대, 조각품, 원악, 민속품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수십 년간이란 교정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는 박상영 씨. 앞으로도 좋아하는 시 마음껏 읽으면서 또 수집 활동도 하면서 행복한 일상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